나오잖아. 바로 던져. 그렇지. 나가야 돼. 오케이. 굿. 나이스. 쭉. 원.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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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땅. 원. 투. 굿샷.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굿. 쭉. 하나. 투. 원. 빠져. 그렇지. 자, 수비가 붙어있어. 처음에. 그럼 볼 컨트롤 정확히 하고. 돌아. 하나. 때리고. 오픈. 쭉. 때려. 그렇지. 오. 그 임팩트가 나와야 돼. 그렇지. 오. 잘했다. 지금. 오. 자, 정확히 감아서 때려. 쭉. 원. 투. 땅. 하나. 그렇지. 나이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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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케이. 자, 물 한 잔 먹어. 자, 처음에 우리가 힙 로테이션, 아까 얘기했던 힙 로테이션 할 건데 수비가 붙잖아. 그러니까 프레스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드립을 치고 있어도 얘가 오면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바로 원 드립을 치고 드랍이 되는, 이렇게. 그래서 나가는 거지. 그치? 이때 스와이프까지 쓰는 거야. 손으로 수비 손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빼고 나갈 거야, 팔을. 그렇지, 어, 그렇지. 이게 시합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원으로 잡기 쉽지 않아. 대부분 이렇게 밟거든? 처음에 완전 등을 지고 있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돼야 수비가 뺏어 나오지. 그렇지. 그래야 파괴력이 생겨. 스피드가 너무 등을 지고 있으면 이렇게 돌기 쉽지 않거든. 그지? 원드립을 치고 잡고 힙 로테이션 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그냥 레이업을 하면 돼. 제일 베이직은 처음에. 그지? 잡아서 자르고 나가. 나를 보고 드립을 쳐봐. 오케이. 하고 있다가 나오잖아. 바로 던져. 그렇지. 나가야 돼. 오케이. 굿. 나이스. 굿. 그 느낌이야. 대부분 가드들이 특히 우리나라 애들 마찬가지고 수비가 붙는 순간 아까 너 한 대로 등을 지거나 아니면 뒤로 그냥 빠진다고. 그치? 이러면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오면 그냥 바로 대고 있으면 돼. 어차피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가면 돼. 그대로. 바로 등 주고 있다가 해봐. 잡아. 그렇지. 이게 손이 밑에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갈고리 감듯이 이렇게 돼야 돼. NBA 애들 보면은 막 브래들리빌 같은 애들 보면은 하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감아. 감을 때.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감아야 돼. 그렇지? 한번 해봐. 그렇지. 오케이. 굿. 잘했어.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해서 슈팅이야. 수비가 붙어있을 때 이렇게 드랍을 잡는 순간 수비는 옆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붙어있어. 여기. 뛰어간다고? 크로스스텝이 되지 사이드스텝이 아니고. 가다가 빠지는 거지, 멈출 때. 자, 수비가 앞에 있어. 그러면 대고 있어야 돼. 딱 그 왼팔을 대고 있어야 돼. 쭉. 원.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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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앞으로 나오거든 자꾸 이게. 왜냐면 수비에 이렇게 되다가 이거 조심해야 돼. 걸 때 완전히 딥하게 올라가야 돼. 가까이서. 그렇지. 올라갈 때 수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딱 대고 있다가 바로 틀어. 빠르게 쭉. 그렇지. 나이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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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드랍 크로스야. 밟아서 따당 됐잖아. 오지. 지구라 계속 일로 들어가잖아. 바로 크로스가 됩니다. 빠질 거야. 이제 한번 천천히 해봐. 오다가 이렇게 돼. 그렇지. 오케이. 굿. 수비가 왔을 때 몸이 무게중심 자체가 이제 넘어가야 돼. 그렇지. 무게중심 이동. 원 드리블 슈팅. 쭉. 따당. 원. 하나 둘. 그렇지. 나이스. 굿. 자, 대고 있다. 쭉. 땅. 선영아, 더 길게 가볼까? 더 길게? 야, 수비가 붙어있잖아. 확 돌아가야 돼. 그렇지. 그래야 수비가 반응하지 못해. 너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5와일로 완전 크로스스텝으로 빠져야 돼. 길게. 정말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돼. 완전히 몸 자체가. 상체가. 들어. 그렇지. 오케이. 캐치 어땠어 지금? 캐치? 캐치 괜찮았어? 오케이. 하나만 투드립을 쏴봐. 투드립을. 똑같이 해도 짧게. 원. 투. 쏴봐.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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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번에는 드랍 수루야. 우리가 지금 수비 앞에서 크로스를 이렇게 하기 솔직히 말하면 위험하잖아.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다리 사이로 들어갈 건데 드랍 수루가 주의한 게 이렇게 됐다가 이 앞발이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지 말고 밀고 나가는 거야. 멈추시지. 근데 그 발이 최대한 이렇게 돼. 공을 빼고 밀고 나가야 돼.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수비가 앞에 있으면 땅 옆에 있잖아. 나가야 돼. 자, 수비가 붙었으면 힙 로테이션 땅. 근데 잘했는데 왜 오른발이 앞으로 안 나와 지금.
이게 오픈 스탠스가 되면 수비가 정면에 그냥 서 있잖아. 얘가 쏠리게 만들려면 그 오른발이 화이트로 들어. 그렇지. 그 색깔 있잖아. 화이트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수비가 느끼기에 너가 확 도니까 오른쪽으로 발이 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알겠지? 근데 그게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되면 수비가 그냥 정비에 서버려. 해봐. 완전히 가려고 해야 돼. 오른발 앞으로 나와. 지금도 발 떨어졌어. 발이 떨어지니까 생각보다 제자리인 거야. 뒤로 빠지니까 제자리 있잖아. 그래서 자, 땅 밀어. 그렇지. 오케이. 그 박자야.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 앞발 화이트에 있는 발이 본드에 붙어 있어야 돼. 해봐. 땅. 그렇지. 굿. 잘했어. 나이스. 오케이. 굿. 자, 그러면 이제 왼발 빨간 선. 오케이. 뚝땅. 지금도 발이 애매하게 떨어지거든, 지금. 계속.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기에 제자리인 거야, 계속. 제자리잖아. 그렇지. 밀고 나가. 해봐. 그렇지. 그 차는 거를 심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심어서 밟아야지 이거를 슬라이드로 밀지 마. 밀어. 그렇지, 오케이. 제임스 하든이 많이 하잖아. 쏠리고 밀어. 공이 뒤에 있으면 안 돼. 공이. 공이 뒤에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 해봐. 다시. 하나만 더. 매도 하나. 오케이. 우리 그때 그 제이슨 라이트도 그렇고 막 라우이도 그렇고 걔네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한 60% 70%로 연습을 하면 절대 시합 때 안 나오잖아. 120%로 막 크리스폴도 막 연습하면 막 겁나 세게 때리잖아, 드리블. 근데 시합 때 반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맨날 애들 아까 테니스볼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동작이 돼야 되는데 힘이 바짝 들어. 할 때 긴장하니까 안 해봤어, 그지? 자, 이번에는 펀치야. 특히 우리 가드들이 특히 많이 쓸 수 있잖아. 빠르게 뛰다가 오른발로 스톱할 거야. 오른발로 스톱. 처음에는 그래서 똑같이 하면 돼. 스와이프로 감고 팔 걸어. 근데 얘가 제대로 안 걸렸어. 걸렸다 한들 얘가 엄청 빨리 따라와. 그러면 손을 한번 더 쓸 거야. 근데 오펜스 파울이 나오도록 이렇게 팔이 펴지면 안 돼. 엘보우로 밀거나 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 아까 테니스볼 썼잖아. 스매치 잡았지. 그렇게 좀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잡잖아? 원 드리블 나갈 거지. 걸고 아까 말했잖아. 걸고 이 상태에서 미는 게 아니야. 걸고 올려서 팔을 빼야 돼. 팔을 뺀 상태로 해야 돼. 밀고 그렇지. 너가 멈출 때 봐봐. 내가 그냥 수비 없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펀치할 때 중요한 게 뒷발이 때리고 나서 너무 나오면 안 돼. 끌리면 수비는 뒤로 빠지는데 너도 같이 가는 거잖아. 이게 어느 정도 덜 끌려야 그렇지 스페싱이 벌려. 이게 그렇지? 한번 천천히 수비가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봐. 힘 로테이션 돌리고 원, 터.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좀만 더 드라이빙 길게 들어오다가 때려봐. 원 드립을 때리는데 돌리고 완전 길게 들어와. 수비가 완전 크로스스텝이 되게.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굿. 나이스, 굿. 자,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쭉, 하나, 둥. 오케이, 나이스. 오. 굿, 굿. 자, 이번엔 똑같이 해서 스텝백까지 하는 거야. 빠질 거야. 때리고 수비가 빠지잖아. 이 앞발 있지. 터치로 백해. 탕, 원, 맞아. 그렇지. 수비를 해서 던지는 거지. 해보자. 쭉, 하나, 툭, 원, 빠져. 그렇지. 다시. 쭉, 하나, 툭, 쑥, 빠져. 그렇지. 자, 메이드 하나, 메이드 하나. 미들레인즈 게임을 정확히 해야 돼. 그래서 발 바꿔. 쭉 빠져야 돼. 오케이, 굿, 굿. 잘했어. 반대로 해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오른손잡이잖아. 펀치를 이렇게 때려.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왼발로 차기 어렵잖아. 발을 바꿔. 때리고, 뛰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잡이니까 손이 좋거든. 이렇게는 우리가 못 쏴.
처음에 들고 오케이 하고 있다가 쭉 하나 펀치 팔박 오케이 나이스 쭉 원 땅 백 그렇죠 나이스 좋아 똑같이 하는데 오픈 드랍은 이거야 갔다가 펀치하고 오픈 드랍이 돼 우리가 드랍이 일반적으로 한쪽 자르잖아 근데 수비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될 거야 수비가 나와요 그러면 푸시 크로스가 되면 돼 오픈 드랍 펀치 오케이 펀치 할 때는 알잖아 우리가 때리고 밑으로 때리면 안 된다 수비가 나오니까 이렇게 수비 손 허리로 넘겨야 돼 뒤로 그 다음 옆으로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가야 돼 그럼 수비가 이렇게 했다가 왔다가 뒤로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진다 그렇지 오케이 굿 굿 자 수비가 붙어있어 처음에 그럼 볼 컨트롤 정확히 하고 돌아 하나 때리고 오픈 쭉 아하 밸런스 깨줘 밸런스 깨줘 다시 에이. 원 펀치 오픈 던져 오케이 굿 굿 굿 자 박자가 진짜 정박에 타타타타닥 맞으면 기분 되게 좋잖아 기술 딱 됐을 때 근데 하다가 꼬여 박자가 리듬이 너가 박자를 못 맞추면 수비가 자기만의 박자로 붙어 그러니까 얘한테 먹잇감이 되는 거지 너가 얘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퉁 퉁 그렇지 프레스를 붙네? 뭐야? 얘가 리듬을 먼저 가져가려고 붙어 너한테 붙으니까 등을 쥐고 바로 해버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반대로 가보자 반대 그렇지 굿 굿 굿 굿 자 리듬 살리고 땅 원 펀 언더 드래그는 나중에 나중에 자 펀치 먼저 펀치 쭉 하나 때리고 오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제 턴 파운드 턴 파운드는 그러니까 우리 인앤 아웃이 이거잖아 근데 인이 없어 아웃만 있어 푸시 아웃 그러면 스텝을 그러니까 약간 턴 파운드 드랍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드랍 이렇게 하잖아 그때 드리블을 벌리면서 땅 그렇지 다리를 벌리면서 푸시 아웃만 해 인이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잡아서 갔다가 원 드리블 펀치했어 오픈 드랍을 하면서 수비 나오지 발이 두 발이 닿는 동시에 때려 그래서 크로스 스텝이 되면 돼 이거 알지? NBA 뭐 많이 봤잖아 어빙 같은 애들 그치? 수비가 나올 때 나오는 동시에 아웃이 돼야 돼 자 해봐 와서 땅 원 땅 나 그치 근데 공이 지금 인앤 아웃이 되거든 대각선으로 빠지지 말고 그냥 옆으로 가면 돼 왜냐면 너가 지금 펀치로 수비를 이렇게 끌었잖아 왔다가 옆으로 가 그렇지 땅 원 땅 턴 파운드 그렇지 오케이 다시 캐치 좀 정확히 캐치 다시 그렇지 잘했는데 이게 스텝이 약해 뭔가 동작이 이게 박자가 진짜 폭탄 터지듯이 빵 맞아야 돼 이거 스텝이 빵 차야 돼 완전 옆으로 때려놔 그렇지 그 임팩트가 나와야 돼 그렇지? 다시 자 메이드 하나 박자가 정박이야 드리블이랑 스텝이랑 동시에 딱 맞아야 돼 그렇지? 해봐 그렇지 좀만 더 아웃 해봐 아웃 자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수비 내가 붙어볼게 그렇지 괜찮으니까 해봐 오케이 자 물 먹어 자 비하인드 스탑 근데 똑같이 하면 돼 던지고 던져봐 바로 던져봐 네? 처음에 원 땅 하나 둘 던져 그렇지 지금은 수비가 아예 지금 밀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땅! 하나 둘! 던져! 공이 빠져 얘 수비가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거든 찰나 놓치면 안 돼 나가야 돼 그렇지 근데 공이 스탠스가 지금 이렇게 되면 안돼
진짜 딱 멈춰야 돼. 그다음 바로 던져. 센스 잡고. 그렇지. 항상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돼. 동작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하체 힘이 막 다 짧잖아. 어느 정도 박혀서 올라가야 돼. 이제 하나만 더 해봐. 하나만. 지금처럼. 응, 해봐. 쭉. 하나, 둘. 오케이. 자, 반대로 가보자. 반대. 그렇지. 오, 잘했다 지금. 어. 고기. 나와서 던지니까 슛이 짧아. 지금 마지막에 한 대로 여기서 올라가야 돼. 올라갈 때 수비 손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잘했어. 비하인드 스탑인데 이번에는 스탑하지 말고 이렇게 드랍으로 맞춰봐. 이렇게. 그렇지.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랩 비하인드인 거야. 랩 자체는 감는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은 직선으로 때렸잖아. 이번에는 멈췄다가 이렇게 됐지? 공이 이렇게 있잖아 지금 우리가 들어가니까. 돌려. 그래서 스텝백까지 간다. 둘! 돌리고 원! 시작 다시. 그럼 이렇게 돼. 이렇게 했다가 수비 공이 어 돌려서 깎아서 깟! 어 그렇지. 원, 투야. 그렇지. 이제 잘했는데 너무 멀어. 어, 스텝백 할 생각 때문에 여기서 끝나잖아 돌파가. 우리가 맨 처음은 첫 번째 거야. 들어가야 돼. 빠져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해서 저기까지 가잖아. 어, 천천히 여유 있게 해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혼자만 빠르면 수비가 오히려 안 속아. 어, 너는 워낙 빠른데 빠르기만 하면 안 돼. 네, 한 넣어보자. 자, 정확히 감아서 때려. 쭉, 원, 투, 땅, 하나. 그렇지, 나이스. 굿, 굿, 굿. 잘했어. 그래서 드랍 크로스를 해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너가 많이 움직여, 좀 크게 움직여야 수비도 그만큼 크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지? 해봐. 길게!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아이! 해봐! 수비를 봐봐! 수비 넘어가는 걸! 그렇지! 어! 그렇게! 그렇지! 어!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자! 하나만 더! 체력 운동하지 말고! 하나만! 하나만! 확실히 돌려야 돼! 안 들어갔지? 어이씨! 오케이! 자! 물 한 잔 먹어!